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.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. 상대를 존중할 때는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내 인적인 힘 하나가 터질 때 나는 한 사람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터지는 힘이다. 내가 이 법을 품어서 내 주위를 맑히라. 너가 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줄 테니까. 너무 많이 깨달은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어줄 테니까. 우린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상처받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허상이구나. 이건 너무 깨달았던 거라. 상처받은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온통 다 있어요. 누구한테 탁한 말을 들은 것도 내한테 들어와서 소화가 안 되면 이것이 잔재로 남아요. 누구한테 욕을 먹고 핀찬을 받았는데 풀 수가 없다면 잔재로 남아서 내 육신 안에 영혼 안에 다 남아있어요. 누구한테 어려운 소리를 들어서 내가 괴로움을 갖게 했다면 풀지를 못하면 요 안에 다 남아있는 것이다. 이것이 상처고 흉터고 이것이 잔재예요.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도 이런 잔재가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고 깨쳐버리면 너는 너무 깨쳐갖고 할 게 없습니다. 모든 게 우리는 잔재를 쓸어안고 이걸 지금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다. 이게 풀리고 나면 세상 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다. 안다라고 해서 이렇구나 이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지. 그건 네가 네 방법으로 네가 아는 거지. 아무것도 상처도 없고 힘든 것도 원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. 대자연이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. 원 너의 기운이 탁하고 거기서 탁한 기운을 또 맞으니 그것도 아픔이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해왔다. 이걸 통째로 지금 따는 중이에요.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모양을 전부 다 재점검을 해서 통째로 따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간 사람들은 진짜로 깨달아 보니 아무것도 없구나. 이제 살기 싫구나. 이건 깨달은 게 아니고 넘어버렸다. 넘어버렸다. 내가 상대를 이롭게 하지 않고 네 영혼이 가벼워지고 네 영혼의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다. 상대를 존중할 때만 상대 아픔이 보이고 상대의 어림이 보이고 그 상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로 상대를 존중하는 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. 내가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하고 잘해서도 상대 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너는 수행한 것이 아니고 건너먹었다라고 하는 거야.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사는 동지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거러지가 내 앞에 와도 우리는 이 세상을 같이 사는 동지고 형제입니다. 이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. 잘난 사람, 못난 사람 다 존중해 할 때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. 상대가 보이고 힘든 걸 아파할 줄 알고 상대를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다 쓴다. 스승님이 지금 이 가르쳐주는 정법 공부는 홍의 인간들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을 높은 거를 설명을 해서 전부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. 설명을 해서 알게 해주니까 얼마나 내가 잘 알게 해줬느냐면 내 실력이 대단해요. 얼마나 잘 알게 해줬느냐면
듣자마자 내가 다 아는 것 같아. 얼마나 이해되게끔 잘 알려줬으면 이 엄청난 깨달아 갖고 이걸 풀어내는 이 공부를 듣자마자 나도 그런 생각 한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거 선생님하고 내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잘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. 듣기 전에는 깜깜하던 게 듣자마자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네. 다 안다고 넘어버리면 너는 행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닌가. 아는 것과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노력하는 건 틀립니다. 알았으면 네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 때 그럴 때 존중해지고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어지고 그 힘이 스스로 나온다.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힘은 없다. 상대를 무시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.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. 상대를 존중할 때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 마지막 일생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우주를 이롭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홍이 인간 마지막 일생입니다. 우리는 아직까지 0.1m도 한 가지도 우리가 행해야 될 걸 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. 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나라도 갖게 됐고 우리 힘도 갖춰놨고 우리 영적인 힘도 쓸 수 있는 만큼 다 채워놨고 이걸 지금 터뜨리지 못해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. 내 옆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도울 때 네 세포 영적인 힘이 하나가 터질 것입니다. 너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서 그 즐거움을 볼 때 네 영적인 힘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서 너는 신으로 변할 것이며 너 스스로 거룩한 자가 돼가리니 내 영적인 힘 하나가 터질 때 나는 한 사람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터지는 힘이다. 우리는 영적인 힘을 다 터뜨렸어. 일생을 마지막에 살고 육신을 벗고 해탈했어. 우리는 우주로 떠나야 됩니다. 앞으로 영성 공부가 일어날 것이고 영성 공부하니까 뭐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. 너 옆에 네 영적인 힘이 터질 수 있게끔 다 갖춰놨다. 한 사람을 이렇게 못하면 너는 신이 되지 못해. 내 주위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할 때 너는 조금씩 조금씩 신으로 변할 것이야. 너 영적인 힘이 다 터져서 우주로 갈 때는 거룩한 신으로 가야 돼.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일생을 살아야 된다. 금방에 넘치면 안 돼. 내 옆에 사람이 어려운데 나는 할 게 없다. 하, 무상하다. 미치는 세상을 놔두고 내 혼자 맑다고? 이제 시작입니다. 우리 홍의 인간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 주위부터 맑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인류로 뻗어나갈 것이니까 대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횃불을 밝혀서 인류를 맑힐 것입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스승이 이 본문을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어요. 품었어요. 그리고 미친놈처럼 행동하세요.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. 주저하지 말라. 그 힘을 담아줄 것이니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이 법을 품어서 내 주위를 맑히라.
너가 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줄 테니까.